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죠. 그렇죠? 죽이지 않고 사울 왕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일을 안 한다. 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다윗의 앞에서 사울이 깨어져요. 사울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 예, 우리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길 원해요. 예, 내가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 나를 학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품어줄 줄 아는, 용서해 줄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이 결국은 이러한 그 승리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주는 장면이거든요.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웁니다. 소리 높여 우랴. 그러면서 아들이라고 부르죠. 아들 맞아요. 사위잖아요. 예, 자기 딸의 남편이잖아요. 예,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였는지 예, 아니면 자기들 친아들 다 보고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가족 간의 문제다. 가족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 그쪽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순간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봐요. 소리 높이 울면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의 의로움을 다윗이 선한 행동을 인정해 주죠.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같이 악한 것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로운지 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야 네가 맞아. 네가 맞았구나. 처음에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막 죽이려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지키고 주님의 뜻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결국엔 저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원수를 용서하고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시츄에이션이라고 이 사람도 얘기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예,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라고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19절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렇죠. 평안히 안 가게 해요. 죽이죠. 근데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원수잖아요. 사울은 다윗의 원수잖아요. 이때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품어주고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주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의를 인정해줘요. 선한 일이라고 인정해줘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뭐합니까?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하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길 원해요. 예. 나를 학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미워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네가 옳았어. 예.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옳은 거 의로운 거구나. 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주는 그런 삶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본받길 원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렇죠?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될까요? 아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거의 사울왕의 신하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왕이 무슨 얘기를 하지 지금? 왕이 무슨 얘기를 하지? 근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편인 거를 이렇게 디나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인 거를. 그걸 보는 거예요. 원수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원수도 보여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원수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편이니까 왕도 이 사람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가족을 치면 안 된다. 우리 가족을 죽이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되면 그 다른 왕족 피는 다 죽이는 게 보통 옛날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아내요. 약속을 받아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요청, 원수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품어주고 원수를 용서해주고 바로 그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원수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원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예.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 22절에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렇죠? 예. 서로 이제 평화롭게 헤어진 거죠. 물론 뒤에는 약한 사람은요 또 묘해요. 예. 지금은 진심이었어요. 지금 진심이었지만 나중에 사탄이 계속해서 부추기니까 또 죽이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한 사람들은 주님 저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용서하잖아요. 결국에는 다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예. 주님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품어줄 줄 알고 용서해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품어줄 줄 알고 용서해줄 줄 아는 우리들. 언제까지요? 그들이 우리가 옳다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계속 하길 원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자기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 올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줄 아는 예, 정말 참기 힘들 때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품어주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품어주고 용서하고 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들이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경외하는 삶, 경외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